민재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새로운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spinner.io 바로 펜 게임입니다. 이거는 마치 베이블레이드랑 비슷한 건데요. 떨어뜨리면 점점 커집니다. 맞아요. 여러 팽이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접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딪혀서 한 명 떨어뜨릴수록 내 팽이의 크기가 커지고 더 세져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모양 한 번만 바꿔볼까요? 뭘로? 내가 할래. 네, 재윤이가 골라볼게요. 이것들은 돈을 내야 되는 거라서 안 돼. 맞아요. 그거는 돈을 내면 더 멋진 팽이가 되지만 우리는 팽이에 돈을 쓰지 않아서요. 맞아요.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예, 팽이 푸우 잘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가야지. 벌써 한 명 떨어졌고. 아, 재윤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 탱탱. 이 게임의 특이한 점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해도 전혀 게임을 하는지 모른답니다, 사람들이. 좀 에러가 났는데? 에러가 났다고요? 왜요? 좀 느리잖아. 아,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잠깐. 아, 민재현 죽었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또. 그 뒤에 화산이 있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걸 보고 싶네요, 재현이 팽이가. 오, 쟤 벌써 한번 떨어뜨려서 커졌나봐요, 등장하죠? 많이 떨어뜨려서 크기가 점점 커져야 세지기 때문에. 서? 요걸?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면 예! 전기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빠른 사람, 팽이가 될 수 있답니다. 어제 정말 커졌어요. 재민도 좀 큰데요. 예. 과연 1등 할 수 있을지. 예. 아, 쟤 못 이길 것 같아. 너무 커졌어. 쟤 안돼. 죽었습니다. 재민 팽이가 죽었습니다. 자, 이번 이길 수 있을지. 재민 되게 잘하는데 오늘은 못하네요. 자, 에러가 에러가 꽝. 와우, 이렇게 전기를 모으면 세게 부딪히기 때문에 나보다 큰 놈도 잘 죽여.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전기 에너지를요. 그래야. 와우, 쟤 점점 커지고 있어. 쟤 이길 수 있을지 과연. 전기를 모아. 좋았어. 와우, 1등 봤죠? 민재윤이 1등하는 모습. 이런 건 뭐 맨날 하는 거지. 그리고 점점 경기장의 크기가 줄어들기도 해요. 점점 이쪽으로 좀 가져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좀 보면서 합시다. 모여가지고 준비하기 힘드네요. 민재요, 민재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엄청 큽니다. 아, 죽었죠. 이렇게 큰 애랑 싸우면 지는 거예요. 큰 애가 부스터하고 작은 애랑 부딪히면 무조건 이기지. 그쵸. 큰 애가 부딪히지 않다. 부딪혀! 와! 부딪혀!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재윤이가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모아서 땡땡땡! 따치는 거군요. 그렇게 야. 아, 알겠다. 부딪히지 않고 에너지를 모으다가 쾅! 부딪혀가지고 떨어뜨려서 점점 핑. 아, 쟤 점점 큰, 엄청 큰데요, 저. 터키인가요, 저. 어우, 그렇게 큰 애 이겼다고? 내가 그렇게 실력이 좋지. 굉장하네요, 민재윤. 게임을 한두 번 하는 솜씨가 아니군요. 난 게임을 100번 정도 했거든. 100번이나? 그러니까 만 얼번 했다는 말인데 돈이 만 개 넘어서 있잖아. 아하. 그리고 옛날에도 게임 많이 했고. 뭐 저거 보세요. 저 친구는 좋은 팽이. 어, 저 한국 팽이도 있고요. 한국 팽이. 이 팽이가 있고요. 이 팽이가 제일 좋아. 형의 엑스팽이? 예성이 형이 한번 이견 이 팽이랑 한번 부딪히는 번개, 토르팽이네요. 번개 막 부딪힌 번개가 나와요. 우와, 1번 이겼어. 예! 대박이지? 얘 한 번만 부딪히는 하면 예성이 형이 이겼대. 예성이 형이 이겼군요. 예성이 형은 재윤이가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 형아예요. 형아잖아, 친구라니. 형아 친구예요. 친구 형아지. 친구 형아나 형아 친구나 어쨌든 그거예요. 또 뱅탱챙챙. 이거 기름을 모아. 기름을 모아서 한 번에 날려버려. 예. 아, 뭐야, 날려버렸어. 큰 애 날렸어. 또 날려버려. 기름을 다 큰 애도 날아갔습니다. 이제 재윤이가 거의 제일 큰. 어, 저거 제일 커졌는데요. 이제 뱅탱챙.
기를 모아서 전기로 빵! 아오! 아쉽게 2등 했군요. 파이톤! 파이톤 뭔가요? 파이팅도 아니고. 아, 느려지고 있는데요. 죽었어! 죽었습니다. 너무 느려서 혼자 죽었습니다. 너무 러러 너무 그래픽에 팽이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니. 팽이가 떨어진 거지. 그렇긴 한데 경기장 위에 글씨로 죽었습니다라고 나와서 읽은 거예요. 그러지 마! 사칭! 챙챙챙챙! 어우, 저 브라질 친구 엄청. 와! 브라질 친구가 왜 친구야? 아, 브라질 국기로 한 친구 있었거든요. 근데 오, 되게 광고 많았는데 오늘 광고 별로 안 나오네요. 와, 저기 또 토르 또 번개 빠진 친구 있네요. 저렇게 비싼 팽이를 사면 이렇게 효과가 나온답니다. 저렇게 번개가 막 나오고. 부리지만 번개가 나옵니다. 제 빛도 막 번쩍번쩍이네요. 멋지네요. 그죠? 우와우, 쟤 엄청 세 보여. 야! 왜 이렇게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저거 돈 내라고 했잖아. 저희는 절대로 게임에 돈을 쓰지 않는답니다. 저 사람은 계속 돈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저런 돈 쓰다니 참. 예! 우와우, 잘했어요. 우와, 한국 사람이다. 저기 한국 국기 있다. 아니면 BTS 팬일 수도 있죠. 예이! 와우! 좋았어! 에디톰! 탱탱탱탱 다 이겨버려! 민재윤! 파이어! 날려버려! 탱탱! 예이! 파이어톰! 야! 이번엔 산타팽이로 해야지. 산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센 팽인지 약한 팽인지 오늘 밤에 센 팽이를 가져온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센 팽이를 알고 계신데. 저 큰 팽이가 센 것 같은데요? 아, 와, 이제 너무 세. 저, 쟤 어떻게 이기죠? 산타 할아버지 도와줘!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예, 산타 할아버지 이겼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작은 팽이라도 센 것들을 잘 알고 계신다. 아, 죽었어! 산타 할아버지! 산타요! 산타 말이야. 야! 산타요! 산타 할아버지 바꿔버릴 거 이거. 산타 할아버지 모르신데 누가 샘팽인지. 아와, 이건 비싼 겁니다. 못 사요. 이건 이렇게 얘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삐어삐어고. 저 거기로 가면 그쪽으로 못 얘가 못 사요. 아, 산타 할아버지 아, 못, 거기 못 사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네, 가게 얘가 예. 똑같이 이 괴물이 예. 따라다니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하고 이제 녹화는 끝내도록 할게요. 좀 많이 쓰기 네. 때문에. 자, 만약에... 와우, 태극팽이 갑니다. 음양의 조화로. 얘 진짜 쎄. 얘가요? 응. 별로 비싸진 않지만. 음양의 조화가 넘치는 팽이. 사실 저 무늬가 정말 센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요. 그냥 실력 아닐까요? 운과 일단 아주 조그만데요 지금. 전혀 지금 커지지 않고 있는데 큰일이죠. 산타 할아버지 아니 그건 아니지. 산타 할아버지는 죽었어! 산타 할아버지는 죽어버렸어. 아유, 그건 무섭지.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팽이 게임 스피너.io. 아무런 음악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뭔가 썰렁하긴 하지만 꽤 재밌는 게임. 단순하지만 그럼 아빠가 노래 불러주면 되잖아. 상당히 재밌고 잠깐 하기에 괜찮고 아이들이 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광고가 많았는데 좀 광고 없어졌네요. 예. 와우, 큰애 이겼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레벨 업. 와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스피너 아이너 한번 다운로드 봐보세요. 스피너 아이오 다운로드 now. 무슨 소리? 그러면 다음 게임에서 뵙죠. 안녕. 안녕.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아우 트름하고 있어 민재.